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공공에서 친환경 공기청정기를 개발하는 기업, 여기서 CCO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서울의대에서 의학박사과정으로 과학자로서 연구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중분들이랑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KBS 또는 팟캐스트 또는 유튜브 또 오프라인 강연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미래 식량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강연을 시작을 할 건데, 저는 항상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강연을 들어주시는 성인분들, 그 다음에 저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138억 년 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벨트 꽉 메고 한번 138억 년 전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게요. 138억 년 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138억 년 전에는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한 점에서 빅뱅이 뻥 하고 터집니다. 이렇게 빅뱅이 터지면 수많은 은하 별들이 생겨납니다. 자, 거기에 우리 은하 태양계가 자리를 잡고 지구가 드디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생성되면 또 달도 이렇게 중도를 통해서 떨어져 나온 파편이 달이 만들어집니다. 이 초기 지구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운석이 곧이곧대로 지구를 충돌을 하였고, 그래서 마그마의 파도였지만 운석이 물을 가지고 와서 이 물이 수천만 년 동안 식어서 비가 되어 내리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의 바다가 완성됩니다. 이 바다에는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 루카라는 녀석이 탄생합니다. 이 녀석은 보다 다양한 생명체들로 분화하게 되고, 이 바다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 고래, 메갈로돈, 상어, 거북이, 니모, 심지어 우리의 조상 틱타알릭이라는 녀석도 바다가 실증이 나서 육지를 선택하게 돼요. 이렇게 올라온 틱타알릭은 보다 다양한 사람을 향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점점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죠. 털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꺼리는 짧아지고 있고, 사족 보행에서 이족 보행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점점 진화를 거쳐서 사람으로 하나하나씩 이런 벽들을 넘고 넘어서 결국 호모 사피엔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결국 이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40억 년 전 최초의 생명체 루카로부터 탄생을 하였는데, 여기서 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원숭이 침팬지에서 진화가 됐구나. 아,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사실 원숭이나 침팬지처럼 닮은 모양이라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침팬지든 원숭이든 사람이든 공통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조상에서 한 무리는 인간이 된 거고, 또 한 무리는 보노모가 된 거고, 또 한 무리는 침팬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갈라져 나왔다라는 게 현재 진화론의 정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은 결국 엄청난 무거운 세월을 버텨서 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이런 미래 도시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지구상에서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저는 농업혁명, 그 다음 목축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혁명, 목축업을 통해서 사람은 한 곳에 더 이상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착을 할 수 있고 계속 1년 사시사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한 곳에서 재배를 하고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늘어난 인구수를 바탕으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수렵 채집을 하는 동안에는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숫자, 뭘 의미할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80억? 뭐지? 정답은 전 세계 인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노래 기억 안 나요? 불과 몇 년쯤만 해도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칠럭키야. 근데 이제 6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80억으로 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또 숫자 몇 가지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20억? 7억 명? 이건 뭘까요? 놀라지 마세요. 20억은 과체중 인구래요. 80억 중에서 20억이 과체중이랍니다. 7억은 뭘까요? 그 중에서 비만 인구라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많죠? 약 9%가 비만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건 뭘까요? 8억 명? 1억 5천만 명? 뭔가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실제 8억 명은 기아로 허덕이는 인구라고 그래요. 와, 10%나 기아를 허덕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억 5천만 명은 그 중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라고 해요. 당장 위험한 인구죠. 우리나라 인구의 3배나 되는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충격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장 그냥 80억 인구 자체도 와, 많이 늘어났다. 이것도 놀라운데, 당장 이렇게 많은 인구 수가 극과 극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구는 비만인데, 어떤 인구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인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유엔 통계를 보면은, 이것도 과거의 통계입니다. 뭐, 현재 73억이지만, 79억입니다. 곧 100억 명을 돌파할 거라 그래요. 결국에는 땅은 한정돼 있고 식량은 한정돼 있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요. 결국 땅은 계속 황폐해지고 우리 먹을 것은 정해져 있고 인구는 늘어나고 입은 늘어나고. 뭔가 영화 인터스텔라가 기억이 나지 않나요? 영화 보셨나요? 인터스텔라 보면은 인구는 늘어나고 계속 땅은 황폐화되고 결국 황폐화된 땅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농작물은 옥수수밖에 없어서 옥수수밖에 먹지 못하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죠. 그런 미래가 지금 당장 우리가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과학이 있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들, 미래 식량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극복 가능한 미래 기술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장 한국에서는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스마트팜, 자동으로 뭔가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육지뿐만 아니라 우리 해산물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쿠아팜이라는 것도 있대요. 아쿠아팜을 통해서 빅데이터로 물고기를 자동으로 키워주고 양식을 하는 거래요. 뿐만 아니라 3D 프린트 식품을 인건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계가 직접 만들어주는 가게도 레스토랑도 지금은 있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소나 돼지, 닭 이런 동물을 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기를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보자 하는 배양육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개발 중인 이런 미래 기술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기술들 제가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그러면은 미래 식량을 얘기하려면 과거로 가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숫자를 좋아하니까 6,500만 년? 이거는 뭘 뜻할까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1만 년 전에 농업혁명을 이뤘지만 무려 6,500만 년 전부터 농업혁명을 이뤄서 또는 목축업혁명을 이뤄서 그때부터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했던 다른 생명체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일까요? 그 생명체는 바로 개미예요, 개미. 와, 놀랍지 않나요? 이 개미는 사람이 이렇게 소젖을 짜가지고 을을 먹듯이 실제로 개미도 이런 식으로 소처럼 다른 생명체를 키워가지고 우유를 얻어요. 비유적으로 우유라고 말하지만 다른 설탕으로 얻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딧물을 키웁니다. 이렇게 작은 진딧물을 개미들이 애지중지에 키워요. 자, 그래서 이 진딧물을 먹이로 생각하는 천적들이 오면은 바로 공격을 한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무당벌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이제 불개미가 이런 진딧물을 키우고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애벌레가 왔다. 애벌레가 공격하러 왔습니다. 오, 뭔가 진딧물이다 하면은 바로 개미가 뭐야? 바로 공격을 한다 그래요. 와, 멋있죠? 일종의 이제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개미가 얼만큼 용맹하냐면 이렇게 덩치가 큰 하늘 쏘고 공격해도 개미가 끝까지 공격을 해요. 우리 진대불 공격하지 마! 내가 키우는 소야!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소야!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렇게. 와, 도망가죠. 결국 이렇게 보면 진딧물이 똥구멍에서 이렇게 감로수를 뿜어줘요. 와, 저런 설탕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처럼 젖소를 키우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멋있죠? 뿐만 아니라 이 개미는 이런 식으로 꿀단지 개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꿀단지 개미는 이렇게 벽에 자기 턱을 고정시킨 채로 매달려서 항상 다른 개미들을 기다리고 있대요. 왜 기다릴까? 바로 다른 개미들이 정말 가뭄이 들고 먹이가 없으면은 이 개미의 똥구멍에서 달달한 설탕물, 꿀이 나온대요. 그래서 개미가 그걸 먹고 영양분을 충족할 수 있고 또는 일을 많이 하고 돌아온 친구들한테 일종의 시원한 맥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개미도 사람처럼 이런 농업, 목축업 혁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체를 기르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음료수병, 맥주병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크기는 군슬 크기 정도 된대요. 와, 생각보다 되게 크죠. 그래서 보통 굉장히 건조한 호주나 아니면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곳에 살고 땅을 파면은 이렇게 턱을 고정한 채로 저렇게 다른 개미들이 열심히 일하고 오면은 나를 빨아먹어 희생정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맛은 어떨까요? 실제로 맛을 본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개미들을 구해준 다음에 구출한 다음에 꿀단지 개미를 먹어본대요. 먹방이라고 하죠. 가장 어떤 맛이 날까요? 먹을 때는 이렇게 개미를 들고 꼬리 부분으로 탁 터뜨려 먹는대요. 그래서 이 그 외국인이 표현하는 거를 제가 번역을 하자면 marvelous sweet. 엄청나게 달달하고 맛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호주나 이런 놀러 가면 먹어보고 싶긴 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농업혁명 개미들도 이루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개미들이 농사도 짓습니다. 자, 이거는 입군개미 또는 가위개미라고 하는데 이 아마존 밀림에서 이런 식으로 잎을 잘게 잘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물고 자기 굴 속으로 가지고 간대요. 왜 굳이 잎을 잘라서 개미 굴로 가져갈까요? 그건 바로 이 잎들을 개미굴에 들고 가면은 또 작은 개미들이 잎을 잘게잘게 쪼개주고 또 더 작은 개미들을 완전 액체 상태로 바꿔버린대요. 그럼 이게 바로 거름이 되는 거예요. 거름. 그러면 이 거름에 어떤 걸 심을까요? 바로 버섯을 키운대요. 여왕개미가 이 버섯씨를 이런 준비된 비료에 넣으면은 버섯이 마음껏 막 자란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개미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잎이 잘게 잘게 쪼개진 단면입니다. 여기에 씨를 뿌리면 곰팡이 어떻게 보면 버섯 씨를 뿌리면 여기서 하얀 색깔 버섯이 자라는 거예요. 개미는 그럼 결국 밖에서 사냥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버섯을 키워서 사시사철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저렇게 하얀 색깔 버섯 보이죠? 개미가 먹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실제로 이렇게 잎을 뭔가 잎들이 춤추는 것 같은데 1년에 아마존 전체 숲의 잎의 20%나 되는 양을 이 개미들이 이렇게 빠르게 개미굴로 들고 와서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 농사를 짓는 과정을 일을 나눠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일개미가 큰 잎을 따오고 그 잎을 따온 거를 굴 속에서 좀 더 작은 일개미가 잘게 쪼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개미는 완전 액체 상태로 잘게 쪼개준다 그러고 여왕개미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은 버섯씨를 놓아서 자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요. 병정개미는 잎을 물고 오는 일개미가 다른 곤충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냥 짓는 것보다 비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개미도 비료를 쓴다 그래요. 개미 몸에는 실제로 이런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녀석을 같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 비료에는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비료가 역할을 제대로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개미도 실제로 이렇게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를 대기종이 있는 질소를 고정시켜서 이런 버섯이라든가 다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개미가 그거를 알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런
비료를 많이 뿌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재배하려고 하는 농작물 뿐만 아니라 다른 잡초들 입장에서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잡초들이 막 자라나겠죠. 개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미굴에 이런 버섯 말고 이런 곰팡이균들이 막 자라기 시작한대요.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농약을 쓰죠. 개미도 농약을 쓴대요. 실제로 개미 몸에는 액티노박테리아라는 한 방성균이 사는데 이 방성균은 항생제를 끊임없이 분비한대요. 자, 그래서 개미 입장에서는 자기 몸에 이런 방성균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쁜 곰팡이균이 우리가 키우는 버섯에 못 자라게 항생제를 계속 분비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와, 그래서 이 개미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버섯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뭔가 만물의 영장이고 농사를 정말 최적화시켜서 잘 이렇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이 우리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젖소처럼 진딧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는 것처럼 버섯도 키우고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항생제를 뿌리기도 하고 비료를 뿌리기도 하고. 자,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가 개미만큼 정말 잘 할까? 당장 이 영화 속의 장면, 인터스텔라를 보더라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100억 명의 인구는 곧 다가오고 있다. 그럼 진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과학기술을 발전하지 못한다면 또는 뭔가 이런 인구를 막을 수 없다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점점 땅은 황폐화되고 영양분은 부족해지고 우리는 나중에 정말 옥수수밖에 먹을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미래 식량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미래 식량의 가장 핵심 꼭지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이 스마트팜은 모든 농사를 디지털화해서 기기들이 스스로 관리를 해주는 첨단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온도, 습도, 뭐 물 주는 거 이런 것들이 IoT 또는 ICT 기술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얼만큼 과일이나 채소가 자랐는지 체크가 가능하고 또한 농약도 얼만큼 줘야 되는지 사람은 가끔 이게 편차가 생기죠.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농약도 잘 뿌리고 아예 무농약으로 키우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에서 키우면 당연히 다른 병충해들이 안 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안전한 먹거리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러한 효율이 같은 면적 대비 무려 30배나 더 많은 양의 이런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기술 혁신이죠. 같은 땅에 30배나 더 많은 양의 식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런 스마트팜 이런 기술은 한국이 선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이런 식물, 쌈을 재배하고 있다. 믿겨지시나요? 근데 실제로 서울 지하철역 5곳 정도는 굉장히 구석에 안 쓰이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스마트팜, 여기서 이제 그 메트로팜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이니까. 메트로팜을 개설을 해서, 뭐, 직원이 컴퓨터에 온도, 습도, pH 이런 걸 재배 조건을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트로팜에서 알아서 식물들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가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5호선 답심리역, 그 다음에 뭐 7호선의 상도역, 1호선의 천왕역, 2호선의 충정로역, 그 다음에 을지로 3가역, 지금 다섯 곳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지금 자판기 보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유럽 품종의 이런 직접 디지털화돼서 자동화된 신선한 채소, 야채들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직접 가서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다른 농가,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농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파는 그런 품종이 아니라 유럽의 품종들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런 것도 과일도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과일 보면은 좀 수박이 크기가 작죠? 딱 봐도 스마트팜에서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스마트팜은 결국 장소 제약이 없겠죠. 그냥 방에서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디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수박은 어디서 자란 걸까요? 여러분, 이건 바로 남극에서 재배를 한 수박입니다. 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에서 이어서 한국이 이렇게 수박 또는 뭐 토마토, 뭐 청양고추 이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먹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관련 영상 한번 볼게요. 와, 정말 대단하죠.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재배 가능하고 안에 보면은 고추도 보이죠. 무려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미래에 황폐해져도 이런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하면은 계절, 날씨 이런 거에 공간 제약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래 식량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료되었고 그 안에 스마트 시스템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물들은 모두 잘 자라지만 특히 호박은 워낙 잘 자라서 대원들 식사에 신선한 애호박전 그리고 호박 된장찌개 등 한국에서도 먹기 힘든 저런 고추튀김도 먹고 가공된 음식만 조리하여 먹었는데 결국 과학이 모든 걸 해내는 것 같아요. 남극같이 굉장히 극한의 환경에서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한국에 사는 거 못지않은. 자, 그럼 이런 제약이 없으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남극까지 갔으면 여러분 우주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이 스마트팜 시스템이 적용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우주에서도 이렇게 상추라던가 이런 것들을 직접 재배를 해서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남극 세종기지를 포함해서 우주에서는 무조건 젤리 형태로 압축된 짜먹는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엄청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뭔가 아삭아삭한 식감을 낼 수 있는 신선한 야채, 채소, 과일들을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스마트팜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런 스마트팜 기술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직접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까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로봇뿐만 아니라 이런 드론까지도 직접 이제 사람도 귀찮아. 직접 가서 채소들이 각각 얼만큼 재배가 됐는지 혹시 죽은 채소는 없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런 거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현실 속으로 스며들었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까 메트로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드론이 직접 재배를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첨단 기술 과학 같아서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돈이 많이 투자된 그런 과학 실험실에서만 가능한 거 아니야? 아직 한 5년, 10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스마트팜은 생각보다 간단하대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서 채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어렵지 않다. 굉장히 고도화된 기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기술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주변의 다양한 시민분들이 이런 혜택을 곧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미래 식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식용곤충. 맞아요. 곤충을 먹어보자. 이제 점점 황폐화가 되니까 좀 이제 효율이 좋은 하지만 영양분이 많은 그런 식품이 뭐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우리 주변에 많이 돌아다니는, 뛰어다니는 곤충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맛있는 초콜릿바가 보이죠? 자, 근데 이 초콜릿바 오른쪽 아래 지금 포장지에 정글바라고 적혀있죠? 맞아요. 이 곤충을 갈아 넣은 초콜릿바예요.
근데 먹어보면은 저도 먹어봤거든요. 진짜로 이 초코바 있잖아요. 안에 이제 아몬드 같은, 물론 그 식감이 아몬드랑 비슷하지만 아몬드는 아니겠죠. 그런 거가 먹는 느낌이랑 똑같아요. 선입견만 버리면은 맛이 똑같더라고요. 또한 이런 밀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굳이 곤충이냐?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일단 다양한 고단백 식품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제일 위에 두부. 두부 같은 경우는 100g당 약 7.6g의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7.6% 정도 단백질 비율. 닭가슴살 여러분들 이제 근육 많이 만들 때 먹죠. 근데 닭가슴살도 약 14.7%밖에 안 돼요. 100g당 14.7g. 일단 비싸지만 그래도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쇠고기 같은 경우는 100g당 약 20g 정도, 20% 정도의 단백질 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햄프시드 요즘 많이 들어봤죠. 고단백 이제 견과류인데 얘는 무려 32.8g이나 있다 그래요. 30%. 그러면 곤충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g에 50g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베어그릴스가 정말 좋아하겠죠. 그래서 베어그릴스가 그렇게 주워 먹는 거예요. 곤충 훌륭한 단백질이라면서 막 애벌레 먹고 뭐 먹고 그러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국 미래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온난화라던가 또는 해양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거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200kg은 각각 왼쪽에 있는 고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킬로그램 수예요. 그래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두부 200kg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얘네들을 키우고 도축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이 각각 적혀 있어요. 소고기는 무려 24kg의 이산화탄소가 나온대요. 닭고기는 5.7kg, 돼지고기는 4.1kg, 두부는 3.1kg. 자, 그러면은 곤충 200kg을 만들 때 쓰이는 나오는 이산화탄소 몇 정도 될까요? 0.7kg 밖에 안 돼요. 소고기랑 비교했을 때 몇 정도 될까요? 몇 배일까요? 거의 6, 7, 3, 20, 거의 35배 정도 되죠.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곤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방 과연 맛은 어떨까? 제가 직접 먹어보기 좀 그래가지고 선생님 친구가 먹어본 게 있더라고요. 일본과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유튜브에서 먹어봤어요. 어떤 맛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애벌레를 먹습니다. 이 애벌레도 단백질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자, 좀 질긴가 봐요. 근데 이것만 봐도 저는 아니 비주얼이 맛은 그나마 좀 먹을만 하대요. 약간 크림 소스만. 그 다음 또 이제 이 사슴벌레, 애벌레, 번데기를 이렇게 말린 다음에 이렇게 식빵에 먹어봤대요. 이렇게 먹어보니까 선입견만 버리면은 아몬드 맛이 난대요. 굉장히 이제 크런치, 크리스피하고 생각보다 먹을만하다. 선입견만 버리면 먹을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곤충이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곤충을 이제 식품으로 하는 디저트나 아니면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파는 그런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블 카페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가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실제 이렇게 파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쿠키. 보면은 여기 애벌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굳이 이렇게 애벌레를 박아 넣었어야 될까? 그냥 갈아서 넣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비주얼에 대해서 좀 약간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 보는 순간 좀 약간 입맛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곤충을 이제 재료로 쓴 미래 식량은 또 단점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첫 번째. 이 겉보기에 너무 좀 뭔가 그렇죠. 그리고 곤충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또 식감도 너무 막 바삭바삭한데 보통 우리가 음식으로 먹을 때는 부드러운 거 뭐 라면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소에 계속 먹을 수 있지만 딱딱한 건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알러지 반응. 전체 이런 곤충을 먹은 사람 중에서 약 10%가 이 곤충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차세대 미래 식량이 있습니다. 바로 배양육입니다. 배양육. 한마디로 여러분들 고기 세포를 실험실에서 직접 키워서 소나 돼지나 닭을 도축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이런 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랩 그로운 미트. 실제로 판매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 먹고 있다 그래요. 랩이 이제 레보라토리, 실험실, 그로운, 키운. 실험실에서 키운 고기다. 말 그대로 소돼지 닭을 실험실에서 키운 게 아니라 소돼지 닭 속에 있는 세포를 떼서 증식을 시켜서 사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소를 예를 들어 볼게요. 소 같은 경우 소 근육 속에 줄기세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떼어내서 이 줄기세포의 특징 중 하나가 계속 증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떤 세포든 분화가 가능하다. 그러면 고기를 구성하는 그런 근육세포로 분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영양분을 주고 키우면은 얘는 계속 번식하고 또 우리가 먹는 고기를 구성하는 세포들로 쫙 분화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햄버거 패티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뭐 떡갈비라던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겠죠. 소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가 다 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은 줄기세포를 가지고 있고 그 줄기세포는 우리가 먹는 고기를 구성한 세포로 다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닭고기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의 가슴 근육에서 줄기세포를 만들고 줄기세포에서 이 영양분을 줘가지고 실험 배양 접시에서 계속 키웁니다. 그러면은 닭가슴살이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배양육 시장은 1년에 15.7%씩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요. 또한 장점이 뭐냐면 여기에 오른쪽에 토지 사용량 보세요. 99%나 줄일 수 있어요. 과거에 소, 돼지, 닭 키우는데 100평 정도가 들었으면 이제는 소, 돼지, 닭고기 얻는데 1평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1평.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96% 떨어지죠. 물 사용량 96% 떨어지죠. 에너지도 무려 55%나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100억 명의 인구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신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배양육을 지금 키워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 줄기세포랑 근육 지방세포를 같이 배양하면 이렇게 자라나고 실제로 햄버거 패티 같죠. 맛을 봐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음식 전문가도 맛이 매우 강렬하고 식감도 소고기와 비슷하다고 하네요. 자, 실제로 이런 근육세포 속에 셀틸라이트 셀이라는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라 그러는데 이런 줄기세포를 적당한 환경에서 키우면은 끊임없이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고기를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해요. 이론적으로 세포 하나가 무한한 양의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화수분이죠, 화수분. 맛은 어떨까요? 실제로 초반에는 많은 분들이 맛을 느껴봤을 때 굉장히 텁텁하고 맛이 없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가 소, 돼지, 닭을 도축할 때 그 고기를 얻으면은 그 고기에는 단백질 성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우리가 닭가슴살 같은 경우도 고단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텁텁하죠. 근데 우리가 뭔가 먹을 때 뭐 그냥 고기보다 삼겹살, 오겹살, 비계, 깔쌈 맛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기 맛은 우리가 단순히 단백질 맛이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 햄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햄철. 그래서 고기 맛을 내는 육즙의 정체는 햄철 또는 지방이 이런 고기랑 같이 섞여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고기 맛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이런 줄기세포를 배양한 다음에 햄철 그리고 지방 올리브유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준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비밀이 햄철이라고 그러죠. A cellulose-based binding system
And that is a really important ingredient that helps to create juiciness in our product. So actually, as it as you cook it and it sort of solidifies, it releases water. So it helps to hold it together in the raw state and the cooked state. One of the things we wanted to do is lower the total fat and the saturated. 그리고 비계 역할을 하는 이런 지방 부분 또는 코코넛 오일을 같이 넣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굉장히 뭐 미래지향적인 뭔가 영화 속에 나올 법한 식품 같지만 팔고 있어요. 임파서블 와퍼 버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이런 고기를 만든 걸 재료로 써서 햄버거로 팔고 있고 저도 미국에서 먹어봤거든요. 와, 맛이 차이가 없어요. 진짜 맛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세상이 바꾸고 있구나,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은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이런 미래가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지만 또 인터스텔라에 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그 할아버지 중력 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죠. 우주로 나아갈 때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런 것처럼 우리 인구가 뭐 80억 100억을 넘어가더라도 이런 그 지구가 황폐해지더라도 이런 과학기술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성인 대상으로 강연을 하다 보니까 끝으로 꼭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은 별들이 보이죠? 맞아요. 이 우주에 있는 별들 사진인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이 우주의 별의 개수는 얼만큼 많을까요? 이 태양계를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계에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몇 개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밖에 없죠. 태양밖에 없죠. 그럼 이런 태양 같은 스스로 빛나는 별이 우주에는 얼만큼 많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해수욕장 놀러 가봤죠? 거기에 백사장의 모래알 개수 정말 많죠? 혹시 그 모래알 개수 하나하나 세봤나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겠죠? 단순히 이 백사장 전 지구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백사장의 모래알 개수뿐만 아니라 사막에 있는 모래알 개수 또는 운동장에 있는 모래알 개수 들판에 있는 모래알 개수 산에 있는 모래알 개수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를 다 합친 것보다 우주에 있는 별의 개수가 훨씬 많아요. 심지어 이 별은 자기 가족들,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 행성들, 태양계 같은 경우는 수금, 지, 화, 목, 토, 천, 해 8가족을 데리고 있죠. 즉, 보이지 않는 행성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행성과 항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사진은 과연 어떤 사진일까요? 여기 보면은 뭔가 작은 점 하나 보이죠? 이 점은 뭘까요? 저는 현재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과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는 역할로서 다들 배움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하는데 이미 미국에는 197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있었어요. 베스트셀러 코스모스란 책을 집필한 칼 세이건이란 과학자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지구에서 만들어낸 물건 중에서 지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나간 물건 보이저이로가 태양계 바깥을 벗어날 때쯤에 과연 지구를 향해 지금 얼만큼 작게 보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이 태양계 바깥을 나갈 때쯤에 지구를 향해 탁 찍고 그 사진이 전송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작은 점 보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지구예요. 지구. 여러분 이 작은 점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인, 전략가, 영웅, 수많은 우리가 믿는 그런 성인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점에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작은 점이지만 시간적으로도 여러분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100년 살죠. 근데 우주의 나이는 아까 제가 여행 떠났잖아요. 138억 년. 138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 입장에서 우리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138억 년을 24시간으로 줄여보면은 100년은 0.01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작은 점에서 0.01초 살다가 가는 거예요.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스트레스가 아무것도 아니란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작은 점의 찰나의 순간에 조금이나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에도 좁은 공간, 작은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행복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과학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미래 식량 이야기, 스마트팜, 그 다음에 식용곤충,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뭐였죠? 배양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재밌었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이런 강의뿐만 아니라 저는 유튜브나 또는 라디오, 팟캐스트, 그 다음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하니까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저를 보게 된다면은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배운 강연을 진행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 이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